올린 금지문은 유아용 푸는 무대 유형은 출제하지 않으며 아 다행이다 35에서 선생님 오시는 거야. 목소리 처음 들어봐. 나도. 뭔가 상상한 목소리 아니잖아? 뭔가 생각보다 아니 좋았나? 어 애들이 되게 무섭다고 해가지고 좀 어두울 줄 아는 목소리가 너무 깨발랄한데? 깜짝 놀랐어. 들어본 적 있거든? 근데 쌤이라고 생각 못했어. 어 진짜로 진짜로. 매칭인데? 어. 약간 협재쌤 같은데? 온라인 남편이라고 하는데? 아 나 지금 키고 있다고 말해줘라. 지금. 6교시지? 너 갑자기 했는데? 영어랑 두번 찍고 있어. 아이고. 자, 무게가 가자. 나.
아, 올라간 거 맞아? 지수야. 너무 빨라요. 날짜, 날짜 선정이 좀 언제 안 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윤사 숙제에서 봤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효? 아니 괜찮아. 그, 아니, 그 무슨 조선 화합이었는데? 어? 그찬 진을. 오 맞아. 진을. 맞아 맞아. 와. 의천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교육의 조파, 교중하고 성적을 통합하고 싶어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를 통합하기 위해서요, 천태종이라고 하는 불교 종파 창시합니다. 이거 천태종은 그럼 뭐랑 뭐 섞인 거? 교중하고 선종 섞인 거. 근데 이 천태종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의천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교리와 참선을 경에서 수량하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도 얻고 두 개 어떻게 하자? 두 개? 다 하자. 그냥 진짜 교정 선정 통합이야. 둘 다 하자. 이렇게 해서 통합한 거야.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한 글자씩 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선은 한자로 요 한자를 써요. 관이라고 하는 한자. 그래서 교리도 공부하고 깨달음도 같이 얻자라고 하는 거 교관건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교리가 더 키워줄까? 그럼 여러분 교리하고 참선 중에서 의천은 뭐를 더 중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교리. 교리. 교리가 먼저 나오잖아. 그래서 의천은 무슨 중심의 통합을 추구했냐면 교종 중심의 통합을 추구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 교관경수. 그 다음에 교종 중심의 통합.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은 의천은 교정 중심으로 불교를 통합하고 했느냐? 아 왜 근데 자꾸 이렇게 말소리가 들리죠? 나 너무 정신 사나운데? 자 이제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의천은 왜 교정 중심으로 이걸 통합하려고 했느냐? 왜냐면 의천이 신분이 이거였어. 왕자님이야. 우와. 문종의 넷째 아들. 그러니까 교종하고 선종 중에 뭐가 더 좋아요? 교종이 더 좋아요. 교리 공부하는 불교가 더 좋아.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교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싶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의천이 죽은 다음에는 결국 다시 또 교종 선종으로 나뉘게 됐다. 자,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인물은 진울. 진울은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불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무신득권기 불교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불교가 어떻게 되고 있다? 세속화. 그래서 불상을 막 판매하고 그 다음에 막 백성들한테 돈 주고 막 이자 막 두 배로 받고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불교가 원래 그렇게 돈 밝히고 세속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야. 그래서 원래 불교의 그런 초기 모습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거를 주장한 게 진울. 그래서 불교가 정치, 경제 이런 거에 관여하지 말고 철저하게 뭐 중심으로 접근하자라는 발상이냐면 신앙의 관점에서 불교는 종교다. 이런 마음수양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우리 다시 불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했던 게 진울입니다. 그래서 진울은요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어. 그거 결사라고 표현합니다. 단체 만드는 거. 그래서 어떤 단체를 만들었냐면 수선사라고 하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어요. 수선사. 근데 여러분 교과서 읽어보면요 헷갈릴 수 있어. 수선사 관로에서요 송광사라고 적혀 있어요. 송광사는 절 이름. 송강사라고 하는 절에서 수선사라고 하는 모임을 한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울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불교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요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요 불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깨닫는 거다. 깨달음을 얻는 게 먼저다.
그러면은 깨닫는 방법은 글 이런 거 몰라도 깨닫는 거 가능해요. 뭐 참선, 명상 이런 자기가 이제 수행하는 방법들을 갖고 있으면 깨닫는 거 가능해요. 그래서 진울의 생각은 뭐였냐면 요게 내용을 먼저 보면 깨닫는 게 먼저야.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해요. 그 다음에 뭐도 같이 하냐면 교리 공부도 같이 해.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면서 우리 불교 원래 모습 찾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한 글자씩 따서 네 글자로 이렇게 불러요. 정해, 쌍숙. 다들 정해가 쌍수했다고 욕했대. 정해, 쌍숙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깨닫는 거야. 그런데 깨닫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뭐도 해야 되냐면 계속 공부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노 점수. 도노가 갑자기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깨달은 거를 점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닫는 거에 초점을 두었다 라고 하니까 교종 선종 중에 뭐 중심으로 통합하겠다는 거야? 선종.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던 게 진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요 해심은 무슨 말을 했냐면 해심은 이런 얘기 했어요. 유불 일치설. 뭐랑 뭐가 같다는 거야? 유교 불교 같다는 거야. 근데 이거 이런 얘기 왜 했냐면은요 불교가 유학자들한테 너무 공격당하니까 이제 불교 변호해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냐면요 이런 거야. 이거 여기 적는 거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불교예요. 불교 교리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 개념도 있고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연기 뭐 다 연결되어 있고 뭐 조화 뭐 이런 개념들 뭐 윤회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유학에서 너네 성리학 너네가 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심성 또는 뭐 본성 뭐 우주의 원리 이거 탐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인간의 심성이나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할 때 이런 개념들이 활용될 수 있다. 불교하고 성리학하고 완전 분리된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뭣도 잘 이해할 수 있어? 성리학도 잘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맥락의 주장을 한 게 이 유불일치설. 그래가지고 성리학 수용의 토양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게 그 맥락입니다. 불교의 개념을 이용해서 뭐를 이해할 수 있다? 성리학. 그런 개념. 그래서 역시 그 불교를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울처럼 요새라고 하는 인물도 불교의 신앙적인 측면 중시하자. 그래가지고 신앙결사 운동으로 백년결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 단체는 막 참선, 뭐 반성, 막 이런 것도 하는 성찰 이런 거 추구하는 이제 그런 단체였는데 마찬가지로 진울의 이제 이런 운동하고 맥을 같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소용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나중에는 또 권문세족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또 이런 나쁜 짓들을 저지르더라.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습지를 끝. 그러면은 교과서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조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5쪽. 교과서는 44쪽. 여기 또. 자, 보시면은 태조 왕건이 그 한 말을 좀 볼 건데 보시면 출처가 고려사 전료지만
요거 내용은요, 훈요십조입니다. 요 훈요십조 1번이에요. 우리 국가의 개혁은 누구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하고 있냐면, 부처님 덕분에 가능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개혁은 뭐냐? 우리가 고려 건국하고 그다음에 후삼국통일하고 이런 거를 다 누가 도와준 거냐면 부처님 도와준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돼. 그래서 잘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페이지 48조. 부처님한테 잘하는 방법 두 개. 뭐랑 뭐 열심히? 연등회하고 탈관회. 그러니까 훈요십조에서 불교에 대한 내용을 벌써 두 개 말하고 있는 거야. 1번에서도 말하고 6번에서도 말하고. 자, 그런데 이 불교 행사 중에 탈관회는 또 어떤 행사냐? 탈관회는요, 여러분 옆에 자료 보시면 여기 밑줄 쳐야 돼. 팔관회에 소문나라 상인이 옵니다. 그러면은 팔관회에서 뭐 하겠다는 거야? 교류, 물건 팔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역한다는 얘기고요. 팔관회에서 무역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동방서번은 여러분 여진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진족하고 탐나가 와가지고 뭐를 바친대? 토산물. 이거 일종의 뇌물 조공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받는 의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해동 천하 의식을 갖고 있는 거다.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어려운 사료가 아닌데. 이게 어려운 사료예요. 선생님, 응. 해동천하가 뭐예요? 해동천하? 우리 이거 대외관계 할 때 얘기했던 건데 중국만 세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나름의 세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여진족도 있고 탐라도 있어서 우리가 이들보다 위에서 이 세계를 이제 통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갖고 있는 천하하고는 좀 달라. 중국이 갖고 있는 게 더 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다 동쪽에 또 조그마한 천하를 갖고 있다. 약간 그런 민속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동천하 역시 이거 근데 우리 그 대외관계 학습지에 적었었지? 해동천하. 자, 그러면 이거는 교과서 49쪽. 이 자료가 좀 어려운 자료라서 같이 보겠습니다. 윤사를 선택한 친구들이 말하길 3월 모의고사 지문에서 본 것 같다 라고 얘기하던데? 이거를?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다운되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자료 1번은 위천이 얘기하는 거고 자료 2번은 진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료 1번을 먼저 보시면 교를 배우는 사람들도 그렇고 선을 익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어디에 치우쳐져 있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교를 배우는 사람들은 불교종파 뭐 믿는 사람들일까요? 효종. 그 다음에 선을 익히는 자들은? 선종. 근데 요거 믿는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그러면 요거 두 개 어떻게 해야 돼? 통합해야 돼.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의천. 그 다음에 통합을 하는데 의천은 뭐 중심으로 통합하자고 했어요? 교종. 그래서 의천은 교종 중심으로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보시면은요, 자료 2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요. 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달아야 돼. 깨닫는 거에 포인트를 준 사람이 진울이에요. 네, 일단은 자료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마음을 깨닫는 방법으로 뭐 정예상수나 도노점수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울은 뭐 중심으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선종 중심으로
아, 통합해야 된다. 왜냐면 뭐 해야 될까? 일단은 깨달아야 될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얘기했던 게 진우이다. 그런데 자료 1번과 자료 2번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누가 썼는지 얘기해주지 않고 딱 먼저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의천이 주장한 건지 진우이 주장한 건지 감이 안 와요. 특히 자료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둘 중에 뭐를 우선으로 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안 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보통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의천과 진울이 그런 운동을 한 목적을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의천은요 교종 선종 분열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냐면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 의천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울은 처음부터 통합의 관점으로 접근한 거 아니에요. 진울이 해결하고 싶은 거는 불교의 세속화. 어떻게 하면 다시 불교가 원래 모습을 회복할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깨닫는 과정에서 나온 방법이 통합이다. 통합이 주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부수적으로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 보통 그렇게 갈라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사료였어요. 네, 이제 자료 1번은 의천, 자료 2번은 진을이 주장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 관련된 사료는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교과서 46쪽, 47쪽 보면서 그 문화유산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문화유산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한번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 고려의 인쇄술 엄청 유명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 찍어냈다라고 하는데, 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 대장경은요? 불경 다 모아둔 거. 불경 찍어냈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이런 불경은 모판으로 찍어냈는데 우리 고려가 또 유명한 게 금속활자. 금속활자로 찍어낸 책은 크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삼성공훈님은, 다른 건 직지심체요절. 근데 두 개 중에 꼭 기억한다면 뭘 기억해야 될까요? 직지. 왜 직지를 기억하냐면 직지가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 삼정고급 예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잃어버렸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불교 보시면은요, 여러분 맨 왼쪽에 좀 당황스러운 불상이 있죠? 여러분, 이런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처님을 모욕하는. 아, 저 어떻게 이렇게 만드지? 삼단신으로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이거 왕실에서 만약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럼 왕실에서 이런 모양으로 불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왕실은 엄청 우아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왕실에서 주도해서 또는 귀족들이 주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뭐를 보여주는 거냐, 이런 모양의 부처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왕실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거 사람들이 돈 걷어서 만든 거. 그러니까 그 말은 삼국시대의 불교가 왕실 중심의 불교였다면 고려 때는 진짜 전국으로 다 불교가 퍼져있었다 라고 하는 거. 지역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드는 작업들 이런 걸 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투박한 그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불교 예술, 뭐 불교 불상 이런 것들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공예. 공예는 뭐 고려청자 이런 거 너무 이제 유명하니까 여러분 사진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과 탑 얘기를 조금 하면 삼국시대 탑은요 높아봐야 5층이에요 보통 3층이거든요 그런데 고려의 탑은 엄청 높이 높이 만들어졌다. 9층, 7층, 10층 이런 형태의 탑들이 만들어졌다. 사각 다층 탑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 건축은 그냥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건축 양식으로 답포 양식, 주심포 양식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이런 건물들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일단 기둥을 세워.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기둥 위로 지붕을 얹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과 지붕을 이렇게 얹을 때 여기 중간에 구조물이 있어.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포라고 부릅니다. 공포. 그래서 이 공포가요 기둥마다 그 위에 한 개씩 있으면 이거를 주심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건물 보시면 기둥 위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있죠. 이런 공포를 많이 만들면 요거는 공포가 많다. 그래서 다프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건축 양식들이 고려 때 나타난다 라고 하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려 끝. 그러면 드디어 조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저의 목표는 조선 반페이지. 고려 초기 정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지 달아주는 거 아니야? 물론이죠. 잠시만요. 자, 새 학습지 나갈게요. 11반에 분위기가 평소보다 훨씬 다운되는 것 같은데? 체육 때 너무 나대받지. 여러분 진짜 체육이 진심이다. 선생님은 여고 시절에 체육이 진짜 힘들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주여고는 선생님 때 골프하고 테니스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었어. 근데 왠지 체육 선생님이 본인의 취미를 체육 시간에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덕분에 아주 재밌게 잘 배웠어. 재밌게 잘 배웠는데. 근데 우리 선배들은 띵트라고 앞구르기 뒷구르기 하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또 나는 그 해에 잘 태어났다. 그런 생각 했었죠. 선생님 체육 진짜 싫어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조선. 자, 조선 보시면은요, 조선은 어떤 나라냐? 제일 위에 제가 원래 회색깔로 글자 색깔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귀차니즘으로 회색깔로 하지 못하여 답이 노출됐습니다. 보시면 어떤 통치 이념을 갖고 있었냐면 성리학의 통치 이념을 갖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고려 말기에 성리학 공부한 사람들 우리 다섯 글자로 뭐라고 불렀죠? 신진사대부. 조선을 건국할 때 누가 거기에 관여를 많이 했냐면 신진사대부 세력이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에 가장 지분이 많은 세력 신진사대부. 근데 여러분 머리만 있어서는요 새로운 사회를 구상할 수 없어요. 뭐도 있어야 돼? 힘도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힘을 담당했던 사람이 신은 그렇지 무인세. 그래서 요 두 세력이 엄청나게 고려 말기에 꼭 그 힘을 키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때 대외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니 중국에 새롭게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잘 나갔던 누가 힘을 잃은 거야? 원나라. 원나라 힘 잃은 거야. 원나라가 어떻게 됐냐면요 북원이 됐어요. 그 말은 명나라가 원나라를 어디로 쫓아냈다? 북쪽으로 쫓아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나라가 지금 완전 떠오르는 신생 강국이야. 너무 이제 잘 나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명나라가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냐면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했어요. 이거 이 땅 나 달라고. 그러면 철령 이북의 땅이 어떤 땅이냐? 이게 있던 땅.
쌍성, 송강호. 이거 우리 여기 땅 언제 되찾았냐면 무슨 왕 때? 공민 왕 때 이거 되찾았어. 그런데 이거를 명나라가 다시 달래. 이거는 무슨 말이냐? 명나라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원나라 몰아냈으니까 원나라가 갖고 있던 거 다 누구 거? 다 명나라 거. 그런데 고려 땅 보니까 쌍성 총감부 있던 땅은 원래 누구 거? 원나라 거. 그러니까 거기 땅도 명나라 거. 이런 논리야. 그래서 여기 땅을 내놓으래. 근데 우리는 이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단을 내린 거지. 명나라랑 어떻게 하자?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 땅 요동 이거 정벌하러 가자. 근데 진짜 우리 명나라랑 싸우자 해가지고 이제 명나라랑 이제 싸우려고 요동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고, 이거를 담당하는 총사령관으로 누구를 임명하냐면 이성유를 임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명나라는 지금 막 떠오르고 있어. 그 다음에 고려는 우리 앞에서 봤죠. 고려는 어떤 상황이냐면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망해가고 있는 고려하고 떠오르는 명나라하고 붙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겨? 명나라가 이겨. 그거를 고려의 지배층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그래서 이제 지배층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의사를 보임으로써 좀 명나라가 우리 얘기 들어줬으면 하는 거 반,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이거 하는 과정에서 누가 죽었으면? 대표적으로 이성계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말은 그만큼 이 시기에 누가 정치적인 힘을 갖기 시작했다? 이성계가. 그러니까 이성계 견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성계가 거기서 죽지 못하더라도 이성계 군대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성계를 임명해가지고 요동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성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죠. 근데 울면서 갔어. 울면서 출발했는데, 출발하면서도 그 다음에 계속 요동으로 이제 올라가면서도 계속 왕한테 편지 보내. 요동 정벌을 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구구절절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거 전부 왕이 네 씹어요.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결단을 내리는 거지. 어떻게 해야겠다? 돌아가야겠다. 그게 여러분 알고 있는 위화도 회군이에요. 여러분, 회군이라고 하는 건 진짜 무서운 단어입니다. 군대를 돌린다는 건 누구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왕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군사를 움직이는 순간 반역이에요. 이거는 정말 엄청 큰 결단이었고, 그 다음에 회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위협을 받는 건 누구냐? 계경에 남아있던 누구 가족들? 이성계 가족들. 회군이 알려지자마자 이성계 가족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하지만 가족들은 죽지 않았다. 왜냐면 누가 전부 대피시켰냐면 이방원이 전부 대피시켰어요. 아빠가 이런 위하던 회군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아들인 자신이 개경에 있던 이성계 가족들 전부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위화도 회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숨은 공신은 이방원이야. 그래서 이방원은 아빠가 그거를 알아봐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래서 나중에 이방원을 굉장히 서운하게 만들었어. 나중에 말해줄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위화도 회군 요거 해가지고 이성계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요 조선 바로 건국한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을 하나 더 해. 과전법이라고 하는 걸 시행합니다. 이거는요, 고려사회의 무슨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였냐면 토지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려의 토지제도 전식과 공부했습니다. 근데 전식과가 이 원간섭기 이후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권문세족이 거의 토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성계는 권문세족이 갖고 있던 뭐를 몰수? 토지 몰수.
그래서 고려 사회의 토지 문제 해결하겠다. 이건 앞에서 신돈이 뭐 만들어서? 전민변정도감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 그거 이성계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해낸 거야. 그래가지고 권만세적 토지를 몰수하고 요거를 누구한테 주냐면 신진사회부들한테 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야. 이거 작업을 이성계가 하면서 신진사대부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지. 야, 지금 이거 토지 주는 거 내가 주는 거다. 그럼 앞으로 나 어떻게 해줘? 충성. 나 도와줘. 나한테 좀 충성을 바쳐줘. 우리 같이 뭐 건국하자? 조선 건국하자. 이런 메시지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신진사대부가 파가 갈리는 거예요. 이성계 따라가자. 조선건국 오케이 하는 집단과 아니 계속 뭐 유지해야 돼? 고려왕조 유지해야 돼 라고 하는 입장으로 갈린 거죠. 그럼 당연히 이성계는 누구랑 손잡아요? 급진파. 그래서 이성계하고 급진개혁파, 특히 정두전이 대표적이죠. 이 사람과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성계가 조선의 무슨 왕이 되는 거냐면 태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태조 이성계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 자, 일단 조선 건국했고요. 나라 이름은 조선이고 그 다음에 수도를 옮겼어요.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개경에서 한양으로. 근데 여러분 이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이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시였어. 성리학적 통치 이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나라의 근본은 뭐냐면? 백성.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배자는 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해야 되냐면 덕으로서 통치해야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도전은 조선 사회의 모두가 성리학으로 세팅되기를 원했어. 그래서 수도인 한양도요 유교적으로 설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방에서 한양으로 들어가는 문 그거 사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이 네 개야. 그래서 우리 뭐 동대문, 남대문, 뭐 북대문, 서대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부르고 흥인지문, 숭내문 이렇게 부르죠. 그 문에 유교 종목 글자들을 넣어준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유학 세상으로 들어가는 성리학 사회로 그렇게 세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게 전부 누구였냐면 정도전. 그래서 이 조선 초기 정치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한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한양 천도할 때도 한양의 그런 수도 설계 이런 거 다 정도전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경북전은 조선을 경영할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경영할 때 어떻게 경영할 거냐 막 이런 것도 막 아이디어를 막 이 책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정도전이 한 이야기 중에 제일 센 이야기가 이거예요. 재산조준정치. 사실 이게 정도전 사상의 가장 핵심. 재상 중심 정치. 어떤 맥락이냐면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왕의 아들. 그렇죠? 그런데 왕의 아들은요 똑똑할 수도 있고 멍청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멍청한 왕이 등극을 했어. 근데 그 왕한테 모두 실권이 있으면 그 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런데 재상은 언제나 똑똑해요. 왜냐면 과거 시험 통과했죠. 정치 경험 있죠.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국가 경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익히고 올라온 사람이야. 그래서 이 재상은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야. 삼정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치 누가 해야 돼?
재상이에요. 그래야 백성들한테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종두전일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성계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런데 막 싫어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성계는 이때 막 나이 막 이제 막 계속 뭐 60 나이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도전이 계속 덕치해야 된다고 계속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계는 죽을 맛이야. 야, 내가 지금 나이가 혹시 60이 넘는데 나 계속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정치 네가 해. 약간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이성계는 이런 정도전의 생각에 크게 불만이 없었는데, 불만을 가진 건 이방원이었던 거죠. 근데 이방원은 정도전 보면서 그냥 재상의 나라? 조선은 이씨의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생각하는 거는 무슨 중심의 정치냐면 국왕 중심의 정치였어. 근데 정도전이 계속 재상 중심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도전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이성계가 그 다음에 자기 왕위를 첫째 아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한테 주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거기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은 중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방원이 첫째 아들한테 왕위가 가면 그거는 오케이 할 수 있어. 그런데 막내한테 왕위가 간다고 하니까 이방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막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 누가 지지해줬냐면 정두전이 지지해줬어요. 왜냐면 어린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으면 무슨 중심 정치할 수 있어? 재상 중심 정치할 수 있어. 왜냐면 왕이 너무 어리다. 우리가 통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도전은 이성계의 결정을 지지했고, 이방원은 그 결정이 못마땅해. 그래서 이방원이 아주 거침없이 빨리 정도전 제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성계가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막내 아들도 다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너무 충격 먹는 거야. 그래서 이성계요, 그 함흥 지역이 원래 고향이거든. 이성계 고향. 그래서 함흥으로 들어가 버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유교의 나라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부모님한테 엄청난 불효를 저지르고 형제를 죽인 거. 그러니까 이제 태조 이성계는 들어가 버리고 함흥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방원은 왕인데 기분이 묘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아빠를 다시 한양으로 모셔와야겠는 거지. 그래가지고 함흥으로 계속 그 사람을 보내는데 이성계가 다 그래서 함흥으로 간 관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함흥차사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정도전 제거했고요. 나중에 이방원이 자기가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원은 너무 서운하지. 사실 조선 건국할 때 위화도 회군 누가 없었으면 안 돼? 이방원 없었으면 안 됐어. 그 다음에 고려 왕조를 유지해야겠다라고 한 사람 중에 누구 있었냐면 정몽주 있었거든요. 근데 정몽주 제거한 것도 이방원이야. 사실 이성계가 좀 머뭇머뭇 거리는 순간에 모든 일처리는 이방원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원이 진짜 아빠한테 칭찬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 배신 때린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제 이방원이 이제 자기가 등극해가지고 국왕 중심의 정치를 펴게 돼요. 그런데 이 국왕 중심의 정치를 어떻게 폈느냐, 여러분 옆에 잠깐 여기 통치체제 정비 내용을 보시면, 야, 쓰러진 친구들 너무 많은 거 아니? 이거 시험범이야. 시험범이 옆에 끼워줘. 앞뒤로 펴주세요. 자, 보시면은 요런 체제를 이방원이 선택해. 무슨 말이냐면 조선은요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의정부하고 육조가 있어요. 의정부는 고려로 치면은 중성문화성, 그 다음에 육조는 뭐 고려로 치면 육부. 그래서 이런 의정부 육조 체제로 정치를 했는데, 의정부에 누가 있냐면 정승,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재상이 있어. 그럼 여러분, 이방원은요
재상을 정치에 껴주고 싶지? 아나 재상 중심 정치? 아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의정부를 왕따시키는 거야. 그래서 육조한테 바로 얘기하는 거지. 야 육조 너네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직접 보고해. 그 다음에 왕도 명령을 내릴 때 의정부 안 거치고 곧장 누구한테? 육조한테. 요런 체제를 뭐라고 하냐면 육조에서 직접 보고한다 라고 해서 육조직계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조직계제랑 다르게 중간에 의정부를 껴주는 정치체제, 그거를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불러요. 육조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뭐를 선택한 거냐면 육조직계제. 그래서 여러분 여기 태종 국왕중심 정치 옆에 여러분 뭐 쓰면 돼요? 육조직계제. 그래서 여러분 태종은요 진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죽일 사람은 다 죽였고요. 누를 세력들 다 눌러가지고 그 다음 왕위를 누구한테 주냐면 세종한테 줘요. 그래서 세종은 아빠가 이렇게 잘 닦아놓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정치했어요. 그리고 세종은 또 엄청 똑똑한 왕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기어올라도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종은 야 신하들 너네 얘기할 거 있으면 해.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신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정치 체제를 택해요. 그게 의정부 서사제. 정치에 다시 누구 끌어들이겠다는 거야? 재상들. 의정부 끌어들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종 시대에 가장 유명한 재상이 황희정승이라고 있어요. 황희는요 70 넘어서까지 근무했을걸? 그래서 황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직서를 맨날 올려도 세종이 왜 못하겠는데? 아 제가 거동이 불편해요. 가마 보내줄게. 타고 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야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너 너네 이야기 다 들어줄게. 그래서 황희를 끝까지 안 만들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의정부 서사제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유교 정치 하려면 정책이 유교적으로 합당한지 그런 거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유교 공부하는 기관으로 집현전 만들어. 집현전. 유교 겸전 공부하는 기관이야.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훈민정. 아니, 나 검은색 걸었었네. 이거 뭐 파란색. 여러분, 훈민정음이 왜 유교 정치냐?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애민정. 그렇지. 애민정신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훈민정음 창제한 가장 큰 이유는요. 이거 하려고 한 거야. 유교 윤리 보급. 여러분, 이때 가장 유명한 책 뭐 있냐면요. 삼강형실도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네. 이거 삼강형실도는 임금한테 잘해라, 아빠한테 잘해라, 남편한테 잘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림으로 얘기한 거예요. 삼강형실도의 도가 그림도예요. 이거는 백성들이 뭐 모르기 때문에? 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뭘로도 알려주겠다? 훈민정음으로도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뉴. 유교윤리를 보급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 다음에 성경부터 하겠습니다. 해산 근데 여기 안 써요. 행실이라고? 행실이래. 삼강 행실도. 삼강 행실도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유교 윤리 보급하려고 만든 책. 아니냐? 그래서 임금한테 충성한 사례, 그 다음에 남편한테 잘한 사례, 부모한테 효도한 사례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거죠. 근데 그림으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당신 수업 시간 아까 나 다리 깜짝 놀랐어.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왜 3전 승리래? 뭔데 그래? 3강이지? 3강? 3강이야. 아, 미쳐버리네. 3강? 뭐가 그래, 나 알아. 너 약해. 보드가 약해. 너. 야, 체린, 너는 잠깐 누워봐. 너가 쳐있으니까 맛이 안 사. 너 왜 사오면 아, 말 더럽게 안 듣네, 이 자식. 그렇지. 야, 김치야, 나와봐. 아니, 씨. 너 찍는다, 그럼? 야, 어떻게 알아, 김치야. 승아, 체린이. 여기 쭉 갈 거야. 아니요. 빨리 체린 숙여. 아니, 몰라. 맛있어. 컸어요, 원래. 커리 아이스인가? 내가 진짜 1년 늦게 들어갔는데?
4시간 좀 벌자. 수업기간 돌아가셨어? 안 된다고 그거 나 이거를 다 먹어봤어. 아니
내가 뭐 하신다니까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오늘 이거 빨리 끊어 난 오늘 공기만 마시러 가고 17. 17. 17. 17. 맞나요? 네. 자, 이제 큰 삼각형에서 구해.
얘는 80분에 34. 약분하면 40분에 70. 어, 그래서 두 개의 값이 어떻다? 같아요.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맞나요? 네. 자, 그럼 지금 탄젠트 세타의 값은 우리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어, 얘는 더 긴 변을 갖고요. 얘는 더 짧은 변을 갖는 삼각형이었는데 두 개의 탄젠트 세타 값은 어땠어요? 같았어요. 탄젠트 세타는 변의 길이보다 각도에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각도가 하나로 정해지면 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을 그리든 탄젠트 세타의 값은 같은 값이 나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면서 개념 얘기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확히 이후에서는 삼각비를 0도부터 90도까지 범위에서 다루었지만 이제부터는 삼각비의 경계를 일반적으로 확장해보자.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삼각비를 0에서 90도 예각에 대한 직각삼각형에서 예각에 대한 삼각비를 배웠어요. 확인 안 해도 되죠? 네.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기억납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각에 대한 삼각비를 많이 배워봤는데 이번에는 뭘로 확장해본대요? 1번만. 1번만이 뭘까요? 어, 360 또 곱하기 N. N 더하기 알파. 알파는 어디에서 어디? 0부터 360. 360도 맞나요? 네. 자, 얘는 60분법으로 한 거였고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근데 이제 알파는 어디서? 0부터 어, 2파이 이렇게 일반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다른 점은 뭐냐면 일반각은 모든 실수값을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N이 회전수니까 N에 플러스 넣으면 양수 방향은 다 구할 수 있고요. N에 마이너스 넣으면 음수 쪽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 달라진 점은 일반각은 모든 실수의 각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각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이제는 우리 삼각비가 원래 0에서 90도까지였으면 그걸 실수 전체로 한번 확장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측 평면을 0.5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0도선을 잡을 때 일반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0.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원의 교점을 PX,Y라고 하면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의 값은 R의 값에 관계없이 세타의 값에 따라 각각 하나씩 정해진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자, 지금 그림을 설명해놓은 그 설명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자, 시초선을 뭘로 잡는데요? 양의 방향으로. 어, X축의 어느 방향? 양의 방향. 자, 여기를 시초선으로 잡겠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럼 일반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하나 나와 있는데 난 140이랑 좋아해. 난 여기로 할래요. 자, 여기를 동경이라고 하면 얘가 뭐라고? 세타. 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에요. 맞나요? 네. 자, 그럼 P라는 점은 어디와 어디의 교점이래? 원이랑. 어, 원이랑 뭐의 교점? 동경의 교점. 그럼 여기가 뭐다? P, P를 몇 콤마면? X,Y. 요렇게 나타낸 상태입니다. 맞나요? 네. 자, 이때 보면은 반지름이 R이니까 여기 길이는 뭐겠어요? R. 어, 여기는 R이 돼요. 맞나요? 네. 자, 그럼 P에서 수선 딱 내려요. 여기 길이 뭐? X. X. 여기 길이는 뭐? Y. 요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세 개의 값이 R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화돼. 뭐? 뭐 분의 뭐? 교과서에 뭐 분의 뭐 나와? R분의 Y. 또! R분의 X, X분의 Y. 자, 그럼 이렇게 쓰고 봅시다. 자, R분의 Y 뭘 나타내는 걸까? 사인 세타. 어, 지금 여기서 보면 R분의 Y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사인 세타. 사인! 그럼 R분의 X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 X분의 Y는?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를 나타내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선 딱 직각 삼각형이 나오니까요. 맞나요? 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세 개의 값이 R의 값에 관계없이 세타의 값에 따라 각각 하나씩 정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R의 값에 관계없이 세타만 정해지면 몇 개씩 정해진다고? 하나. 하나씩. 아까도 봐요. 얘 여기 1.7인 높이는
네. 자, 그럼 그 밑에 세타는 알분의 y 화살표 이렇게 된 거 보여요? 네. 이 화살표 무슨 비유게? 명제. 아, 명제인 거 알고. 집합. 뭐게요? 이것도 요거 요거. 아. 이거 무슨 기억이에요? 배음. 기억나? 야, 보통 이거 뭐냐면 X에 있는 어떤 원소들에서 Y에 있는 어떤 원소 이렇게 짝지우는 거. 짝지우는 관계를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여기는 네. 세타를 알분의 Y에 대응시키는 거고요. 또 세타를 뭐에 대응시켜요? 알분의 X. 여기 있고 세타를 어디로? X분의 Y. 자, 이렇게 세 가지 대응을 생각할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아까 보면 세타 값에 따라 얘네는 오직 몇 개씩만 정해진다고? 하나씩만 정해져. 그럼 세타 하나에 얘 하나 대응된다. 이거 무슨 관계? 1대1. 아니요, 왜 또 항상 1대1 나올까? 아니요? 세타에 따라서 이거 우리 보면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된다. 함수. 오, 함수. 1대1 함수까지 안 가도 돼요. 얘네는 그럼 뭘 나타내는 거? 이 대응은 다 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세타 하나에 얘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건 다 함수인 거야. 그래서 얘네 각각에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지금 효과를 보면 얘는 무슨 함수래요? 사인 함수. 이 함수는 사인 함수라고 할 거예요. 자, 이 함수는 코사인 함수라고 할 거고, 요 함수는 탄젠트 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기호로도 쓴대요. 기호를 어떻게 쓴대? 사인 함수는? 사인. 세타는? 알분의 y. 요렇게 쓰고, 얘는? 코사인. 세타는? 알분의 x. 알분의 x. 얘는? 자, 이렇게 세 가지 함수를 우리가 배웠고, 이 세 함수를 이제부터 뭐라고 한대요? 삼각함수. 삼각함수라고 한대요. 맞나요? 네. 자, 이때 탄젠트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뭐래? X가 0이 아니다. 그렇죠. 이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R은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이 되는 순간 반지름은 0은 될 수가 없어서 이런 조건이 안 붙어도 되지만 여기는 X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0이 되는 동경은 어디에 있을까? X가 0인 동경. Y축 맞나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요 동경은 이거 X가 뭐? 0. Y는? 알. 됩니까?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세타가 몇 도? 90도. 그래서 얘는 세타가 90도는 안 된다 이거죠. 또 몇 도 안 돼요? 270. 여기 몇 도? 270도도 안 되고 여기에 360의 배수를 더한 것들도 안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탄젠트 90도 있다 없다? 없다.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를 배웠고 뒷장 넘어가 볼까요? 네. 자, 파란색 네모박스 정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른쪽 그림에서 동경 오피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알분의 y, 코사인 세타는 알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삼각이 뭔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면 무조건 이렇게 해서 세타 한 다음에 요 길이의 비를 구했었어요. 맞나요? 네.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얘는 세타가 요거라서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요 세타가 얘예요. 그러면 삼각형 만들면 어떻게 할 건데? 요 중각삼각형에 대한 삼각비 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했잖아. 사인 세타를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알분의 y. 그럼 이것도 역시 p가 x, y가 되면 요 좌표가 y, 여기가 y, 여기는 항상 뭐? x, 여기는 r 이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찾지 말고 바로 뭐 분의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우리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삼각함수의 값들을
값은요, 음수도 나올 수 있고,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실수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값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럽니까?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 1번. 자, 아까 몇 번? 6번. 6번이 풉니다. 1번. 1번 풀어보세요. 6번 누구? 6번 누구예요? 6번 프란? 6번 아까 누구라고? 예, 6번 손 들어봐. 자, 빨리 나오세요. 근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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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요소니까 여기 있겠죠? 그리고 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직각이잖아요.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4 더하기 5는 9니까 루트 씌워서 반지름은 3.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3분의 y 좌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x 좌표, 탄젠트 세타는 x 분의 y 좌표. 맞나요? 그쵸, 그쵸.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P라는 점밖에 안 나왔어요. 맞나요? P가 몇 콤마 몇이래? 얘가 P인데 얘가 뭐래요? 동경이래요, 동경. 맞나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 나타내는 거?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려면 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그러면 우리 X, Y, R을 구해야 돼요. 맞나요? 근데 X는 얘고, Y는 뭐야? Y는 얘겠죠?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는데? R을 구하는데 동경 위를 지나는 어떤 원을 하나 그리면 되는데요. 여기는 나오니까 당연히 이 점을 지나는 원을 생각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R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이거 뭐 나와? 그래서 R이 3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구하면 저렇게 된다. 됩니까? 네. 자, 예제 1번 갑니다. 자, 예제 1번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좋아하시오. 자, 아까까지는 동경의 동경 위에 점의 좌표가 나왔는데 이번엔 뭐가 나왔어요? 세타. 세타. 우리 동경은 회전한 양인 세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세타가 4분의 5파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세타가 4분의 5파이면 몇 4분의 1에 있을까? 1, 2, 3, 4, 5. 어디에요? 1, 2, 3, 4, 5. 다 나오잖아. 어디 있을까요? 자, 이건 니들로 생각하면 여기가 90도죠. 여기까지 가면 90도. 90도는 몇 파일까? 어, 여기가 항상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여기는 3파이, 여기는 파이. 어, 근데 4분의 5파이는 파이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얼마만큼 커요? 4분의 파이만큼. 어, 4분의 파이만큼 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동경이 있게 됩니다. 됩니까? 네. 얘가 4분의 5파이에 해당이 되죠. 됩니까? 자, 근데 여기 각이 몇 도? 4분의 파이. 4분의 파인데 4분의 파이 우리가 하는 60분법으로 바꾸면 몇 도예요? 45. 45도. 45도 하면 뭐 떠올라? 6대 어, 여기 45도면 몇 대? 자, 요 특수각의 비 생각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동경 위에 있는 P라는 점을 찍어서 원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요. 반지름이 뭐인 거라면 좋겠어? 루트 2. 루트 2인 거라면 좋겠죠. 맞나요? 반지름이 루트 2면 여기 길이 뭐? 1. 1. 여기 길이 뭐? 1. 그럼 P의 좌표 뭐? 마이너스. 어, 반지름은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반지름은 뭐 1로 해면 돼요. 여기 교과서에는 반지름을 1로 해서 구한 방법도 나왔을 거예요. 반지름을 내가 편한 걸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아래 루트 2 얘를 이걸로 하면 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 R분의 어, Y니까 예, 얘는 2분의 요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코사인 세타는 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이거. 그 다음 탄젠트는 마이너스 1분의 그래서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자, 그 각도가 나와 있을 땐요, 우리 여기 직각삼각형이 특수각인 삼각형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수각인 걸 알면은 길이 비를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P라는 점의 좌표를 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과 아, 문제 2번 둘 다 풀어봅니다. 야, 아까 몇 번 한다고 했지? 26번. 26번? 7번? 26번? 7번?
6분의 5파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럼 여기 위에 이제 P라는 애가 있어. 원이랑 요 동경의 교점, 얘를 P라고 생각할 건데, 이제 얘 좌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얘가 6분의 5파이래요. 6분의 5파이면, 여기 작은 값은 몇 파이? 여기 6분의 파이예요. 왜냐면 180도가 파이니까. 맞나요? 자, 6분의 파이는 몇 도? 30도 하면 뭐 떠오릅니까? 특수가. 몇 도, 몇 도요? 우리 여기 30도면 2대 1대. 요거,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여기 반지름을 뭘로 잡으면 편하겠어요? 2. 2로 잡으면 여기는 몇? 1. 여기는? 루트 4. 그럼 P의 좌표는 몇 컴마면? 그 다음 반지름은 뭐? 2.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 2분의 1. 코사인은? 그 다음 탄젠트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됩니까? 자, 2번 갑니다. 2번. 자, 2번인 경우는 동경이 어느 사분면에 있을까요? 4사분면. 아니, 4사분면.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60도만큼. 이게 마이너스 3분의 파인데 얘가 몇 도? 60도. 60도. 60도면 몇 대 몇 대면? 그럼 얘를 P라고 하면 반지름을 뭘로 놓고? 2. 여기는? 루트 3. 루트 3. 여기는? 1. 1이라고 놓으면 지금 반지름은 뭐고? 2. 그 다음 P는 몇 컴마? 1 컴마.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인은? R분의 Y. 그 다음 코사인은? 2분의 1. 탄젠트는?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자, 다음 좀 갑시다. 자, 각 사분면에서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는 X차를 나타내는 동경이 놓인 사분면의 X좌표, Y좌표의 부호에 따라 정해진다. 각 사분면에서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는 다음과 같다. 자, 지금 보면 동경이 놓인 사분면의 x좌표, y좌표의 부호에 따라 정해진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였어요? r분의 y. 사인 세타는 r분의 y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r분의 y. 자, 그러면 얘네의 부호를 생각해 볼 거래요. 근데 지금 보면 r은 뭐였어요? 반지름. 반지름의 부호는? 얘는 항상 플러스. 맞나요? 자, 그러면 R이 플러스인 걸 알려면 얘네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뭐의 부호? X나 Y의 부호에 따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사인이 플러스가 되려면 뭐가 플러스야 돼? Y. Y가 플러스야 돼. Y가 플러스인 사분면은 몇 사분면, 몇 사분면? 1, 2. 그럼 여기가 사인이 플러스고, 여기도 사인이 플러스가 나오겠네요. 됩니까? 네. 자, 코사인 봅시다. 코사인이 플러스가 되려면 뭐가 플러스야 돼? X. X가 플러스인 건 어디? 1, 4. 그럼 여기는 코사인이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이 플러스겠네요. 맞나요? 네. 여기서 코사인은 뭐게? 마이너스. 여기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탄젠트 봅시다. 탄젠트가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XY. 그쵸, XY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XY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뭐거나? 마이너스. 자, 둘 다 플러스인 거는 몇 사분면? 1. 1사분면. 여긴 탄젠트가 플러스가 나올 수 있어. 둘 다 마이너스인 건? 3사분면. 그래서 지금 내가 써놓은 게 각자가 다 플러스가 되는 애들을 찾아봤어요. 자, 1사분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뭐다? 양수. 양수. 맞나요? 자, 2사분면은 뭐만 양수다? 사인만 양수다. 그럼 여기서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뭐다? 음수. 여기만 뭐가 양수? 탄젠트. 그럼 사인이랑 코사인은? 음수. 여기만 뭐가 양수? 코사인. 코사인. 그럼 여기서 뭐가 음수?
얼싸 안고 이렇게 해서 외웁니다. 자, 그래서 각 사분면은 양수인 것들을 외울 수가 있어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문제 3번 풀어볼 건데요. 자, 봅시다. 세타가 30도, 30도는 어느 사분면에 놓여요? 1사분면, 1사분면은 뭐가 플러스? 다 플러스. 그러니까 전부 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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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235도는 몇 사분면일까요? 235도는 여기가 270도고 여기가 180도니까 여기에 있겠죠? 자, 여기는 뭐가 플러스? 탄젠트. 탄젠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자, 6분의 11파이 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입니다. 그럼 걔는 사사분면에서는 뭐가 플러스?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은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자, 4번. 마이너스 5분의 6파이는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입니다. 자, 2사분면은 뭐가 플러스? 사인. 사인. 사인은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됩니까? 네. 자, 예제 2번 볼게요. 자, 예제 2번은 사인이 음수, 탄젠트도 음수일 때 세타는 몇 사분면에 각인지 구하래요. 자, 사인이 음수, 탄젠트는 음수면 코사인은 뭘까? 양수. 자, 코사인이 양수인 거 어디? 4사분면. 그럼 얘는 4사분면에 각이 되겠네요. 됩니까? 네. 자, 문제 4번. 코사인이 음수, 탄젠트가 음수. 그럼 뭐는 양수? 사인. 사인이 양수인 거 어디? 4사분면. 그럼 얘는 2사분면에 각이 됩니다. 됩니까? 네. 자, 다음 갑시다. 자, 개념 열기 풀어보세요. 14m고 벽면에서 5m 떨어진 사다리가 있을 때 이 지면과 사다리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래요. 자, 지금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여기 변 길이 구할 수 있죠? 네. 몇 미터? 12m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 13분의 12. 그 다음에 코사인은 13분의 5. 그 다음 탄젠트는 5분의 12. 5분의 12. 맞나요? 네. 자, 2번 보면은 뭐 분의 뭐와? 코사인분의 사인과. 코사인분의 사인과 뭐를 비교하래요? 탄젠트. 탄젠트를 비교하래요. 자, 코사인분의 사인하면 뭐 나옵니까? 5분의 12. 네. 맞나요? 네. 얘랑 얘랑 어때? 같아요. 같아요. 지금 우리 탄젠트 세타랑 뭐랑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얘가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문제에서는요. 맞나요? 네. 그러면 다른 경우도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될까요? 아니요. 왜요? 왜? 야, 보통 아니요 잘 안 나오지 않니? 자, 봅시다. 자, 지금 보면 책에 원이 나와 있죠? 네. 원의 반지름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1. 자, 원의 반지름이 1인 원이 나와 있어요. 이런 원을 보통 무슨 원이라고 하대?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단위원이 하나 나와 있고요. 동경이 나와 있는데 동경의 각이 몇이래? 세타. 그럼 여기가 세타. 맞나요? 네. 자, 이때 뭐 P는 뭐와 뭐의 교점? 동경과 원의 교점 P. P를 몇 콤마 몇이라고 했어요? X콤마 Y.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은 자, 여기 길이는
1이 됩니다. 맞나요? 네. 자, 여기 수선 내려요. 여기 길이면 X, 여기 길이면 Y.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될까요? Y. 알부는 Y니까 1분의 Y. 얘는 즉 Y가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맞나요? 네. 자, 코사인 세타는 X. 1분의 X니까 X. 탄젠트 세타는 X.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런데 X가 뭐라고? 코사인 세타. Y는 뭐라고?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한 평! 이게 보입니까? 교과서에? 네. 한 평 읽어봅시다. 한편 P, X, Y는 당연한 위의 점이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 자, 지금 보면은 얘가 단위원 위의 점이래요. 맞나요? 네. 요 원의 방정식 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그러니까 얘도 요 원 위의 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 성립하겠죠? 맞나요? 네. 근데 X가 뭐라고 했어요? 코사인.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 뭐가 된다? 1. 1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둘이 더하면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사인은 이렇게 제곱을 먼저 쓰고 세타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됩니까? 네. 자, 그럼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코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보면 세타가 몇 사분면에 각이래요? 3사분면. 얘가 제 3사분면의 각이고 사인은 뭐래?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하래요. 맞나요?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 뭐 있어 일단? 아까 방금 배웠잖아요. 뭐는? 탄젠트에는? 코사인 세타분의? 얘 하나 알고요. 또? 사인 더하기 1.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근데 지금 사인 세타가 뭐래요?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 제곱하면 뭐? 5분의 4. 그럼 얘는 뭐겠어? 9분의 5. 9분의 5. 즉 코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5래요. 맞나요? 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불마? 자, 둘 중에 뭘까요? 마이너스. 자, 세타가 몇 사분면에 각이 이래? 3사분면. 자, 3사분면이면 여기 뭐가 양수? 그럼 코사인은 뭐? 음수. 그래서 얘는 음수만 돼요. 됩니까? 자, 그래서 코사인 구했고,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구해?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러면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2는 5분의 2루트 5. 됩니까? 네. 자, 문제 5번 풀어보세요.
맞나요? 네. 사인이랑 탄젠트는 음수입니다. 네. 맞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갑시다. 자, 코사인이 5분의 1이 나와 있을 때 사인과 탄젠트를 구하래요. 일단 뭐 구할 수 있어요? 사인. 사인 어떻게 구해요? 데이트예요. 그렇죠.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뭐다? 1이다. 코사인이 5분의 1이니까 얘는? 그럼 사인 제곱 세타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사인은 음수. 마이너스 5분의 1 to 6. 맞나요? 네. 그러면 탄젠트는? 마이너스 2 루트 6. 됩니까? 네. 네. 예제 4번 갑시다. 그쵸, 그쵸. 야,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니? 그럼 6번은 시켜야지? 자, 얘 갈까요? 네. 자,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3분의 1일 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구하라. 이거 뭐 이용하겠어? 얘를 뭐 하겠어요? 제곱합니다. 자, 제곱하면 뭐 돼요? 아니, 공식부터. 이런 공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맞나요? 네. 자, 이게 더한 거는 뭐? 1. 아니, 3분의 1 제곱하면 9분의 1 되고, 얘랑 얘 더하면 뭐? 1. 얘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맞나요? 네. 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9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8.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풀 수 있습니다. 자, 6번 풀어보세요. 야, 6번 시켜도 돼? 네. 자, 아까 몇 번까지? 7번까지. 자, 이번에는 9번 답이 가자, 9번. 안 돼? 그럼 몇 번이 되는데? 아까 7번까지 했다고? 야, 17번 누구 17번? 17번 준비하세요. 27번. 27번 어디? 27번. 정연수 내가 27번. 알았어요. 아마? 뭐 8번? 아! 야, 소문아, 너 사람이 다르구나. 밥 섞이겠다. 야, 빨리 풀어. 너네가 빨리 풀면 일찍 끝나는 거지, 뭐. 또 과외 시작해? 네, 두 개 풀면 돼요? 두 개 다 풀 거? 이게 네. 근데 얘는 뭐야? 1이요. 1이지. 그러면
ESC는 3분의 1 빼기 3분의 4지. 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3이 ESC니까 SC는 마이너스 8분의 3. 오. 1번도 맞아요. 1번도. 이건 아 이거는 S 마이너스 C의 제곱을 알면은 루트 C면 되잖아. 네. 그럼 S 마이너스 C의 제곱은 S 더하기 C 제곱 빼기 4 SC지. 네. 아, 네. 그러면은 3분의 1 빼기 2분의 3이지. 네. 그러면 네. 3분의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의 루트 C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잠깐만. 플러스 되지 않아요? 왜요? 넘기면. 아, 이게 이렇게 플러스가? 아, 이게. 3분의 7. 7. 그러면 2분의 루트 7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왜? 마이너스 7입니다. 마이너스 제곱하면. 제곱이 4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아니야. 왜 나왔잖아, 왜 나왔잖아. 안 돼, 짤리면 안 돼. 제곱이 4분의 7. 얘는? 풀마 이거 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답이에요? 네. 아 뭐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만 쓰면 틀려요. 네. 아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두 대단원이랑 수학이 팀을 보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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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은데? 뭔 소리? 야 미친. 눈이 안 아픈지 모르겠다. 이거는 괜찮니? 절세미녀가 설마 현지인가? 갑자기 현지 왔네? 현지 왔네? 우리만이 맞아? 우리만 아닌 거 맞아? 그거 우리 저번에 지수 하연이 아니야? 하연이? 하연이 그때 왔었어. 그래? 야 진짜 누구야? 여기 있는데 지수는? 그니까